오늘 SBS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네요. 푸틴 후계 작업 두달 공개 석상회라는 기사입니다. 공개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두 딸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에서 연사로 나섰다고 미국 CNN 방송과 AFP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딸로 알려진 마리아 보론초바 39세네요. 카테리나 리호노바 37세가 이번 주 SPIED에서 잇따라 연설합니다. 작은 딸인 티오노바는 지난 6일 군산 복합체의 기술 주권 보장과 관련한 영상 강연을 했습니다. AFP에 따르면 티오노바는 영상 강연에서 국가의 주권은 최근 몇년새몇년새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이며 러시아 안보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또 기술 주권을 증진을 하기 위해 국방부분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큰딸인 보론초바는 소아 내분비학 전문가로 러시아 과학진흥협회 대표회 지난 7일 생명공학 혁신에 등에 대한 연설을 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푸틴 대통령과 전부인인 루드밀라 사이에 태어난 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처에서 태어난 딸이군요. 푸틴 대통령은 1983년 승무원 출신인 루드밀라와 결혼해 두 딸을 낳았지만 2013년 이혼했습니다. 한 30년 살았네요, 그래도. 푸틴 대통령은 딸들이 과학과 교육의 분야에 일하고 있으며 손자도 있다고 말한 바 있지만 이름을 확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의 재산 중 일부가 가족들의 이름으로 숨겨져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옥중에서 사망한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반부패재단은 지난 1월 보론초파가 2019부터 2022년 사이 의료회사 직원으로 1천만 달러 약 140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론초파는 네덜란드 사업가와 결혼해 네덜란드에서 330만 달러 약 46억 원의 상당의 호화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티오노바는 러시아 재벌인 키릴 샤말로프와 결혼해 프랑스 비알리츠에서 방 8개짜리 빌라를 수백만 달러에 매입한 걸로 알려집니다. 티오노바 부부는 이후 이혼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SPIEF가 크림렌궁 고위 관리들의 이세를 위해 쇼케이스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크렘렌궁 출신 정치 분석가의 에브게니 만체코는 러시아 권력 구조를 다룬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 왕자들이 부상하기 시작했다고 짚었고, 미국 국제전략연구소의 마리아 스네고바야 선임 연구원은 후계자에 대한 점진적인 권력 이양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돈이 막 나와서 난리 치면은 아주 당장 구속하고 야당이 난리 치겠죠. 참 러시아 우리나라가 너무 심각하다고 무슨 핸드백이니 무슨 브라스 한장 가지고 난리 칩니까? 나의 정치 코멘트는 푸틴이 김정은과 가까이 지내더니 김정은한테 한수 배운 것 같네요. 김정은이 자기 딸을 앞세워서 후계자로 내세우면서 조그만 어린애 한 15~16살 먹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뭐 국정에 뭐 시찰을 가는데 마다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본래 아버지들이 딸들을 이뻐하죠, 아들보다는. 근데 이제 푸틴이 이제 김정은이한테 배웠는지 푸틴도 두 딸을 후계자로 참 앞세운 김정은한테 배운 그런 두 딸을 갑작스럽게 저기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네요. 푸틴의 일맥상통한 부분이 김정은하고 있네요. 푸틴 딸들은 아빠는 담짝고 아마 엄마를 닮아서 미녀네요. 오늘 SBS 2024년도 6월 10일자 기사 푸틴 후계 작업 두달 공개 석상회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